네, 반갑습니다. 허브경제TV입니다. 이번 시간에 같이 볼 종목은 삼천당제약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고, 그래도 어제 제가 삼천당제약의 흐름이 굉장히 또 긍정적으로 바뀌고 있고, 시장의 흐름도 어느 정도 좀 도움을 주는 것 같다, 라는 부분을 말씀드렸는데, 이렇게 또 오늘 12%나 올라가서 조금, 좋았다, 이런 말씀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제 바이오 종목들이 밑에서 머리를 들고 올라오고 있고, 그리고 어제 몇몇 바이오 종목들이 굉장히 강한 상승을 또 보여주었습니다. 그리고 금리 상승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다라는 부분을 봤을 때 어느 정도 이제 성장, 앞으로 좀 더 성장주들의 흐름이 좀 더 이어질 수 있는 그런 판이 깔렸다 정도까지 말씀을 드렸었죠. 그래서 삼천당제약이 뭐 새로운 이슈가 있다, 삼천당제약이 뭐 새롭게 뭐 우리가 몰랐던 게 갑자기 튀어나왔다, 이런 건 있었다 없었다? 일도 없었어요. 네, 전혀 없었습니다. 심지어 오늘 뉴스도 없었어요. 뉴스도 없었는데 12%나 올린 이유, 뭐 기관들의 매수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. 기관들이 좀 매수를 한 것 같은데, 최근에 이제 개인 투자자들의 수급이 좀 왔다 갔다 하긴 했습니다만, 개인 투자자분들의 수급이 여기서 좀 많이 나왔어요. 여기서 좀 많이 나오고, 아 이거 저점 깼다, 이거 끝났다, 혹은 아 이거 안 되나 보다와 같은 부정적인 뭔가 그런 심리가 분명히 있었겠죠. 네, 부정적인 심리가 분명히 있었을 테고, 그 다음에 네? 그 다음에 개인들이 물량을 내뱉으니 뭐 외국인이 됐든 기관이 됐든 그 누군가가 물량을 받고 어떻게 했다? 네, 주가를 부양했다 라고 해석을 하는 게 맞겠죠. 네, 좀 특별한 얘기도 없었습니다. 그리고 일봉상 우리가 봐왔었던, 아 그래 너가 이제 다시 시작을 했었던 그런, 다시 상승을 시작했던 그 구간까지 내려왔으니 기술적인 반등, 그리고 고점을 연결시켰던 이런 추세들이 어떻게 보면 이번 주에 이렇게 고개를 돌려내고 있는 모습은, 재료는 없고 수급도 뭐 왔다 갔다 하지만 우리가 현재로서 볼 수 있는 건 뭐예요? 현재 이 주가가 어디에 위치해 있고, 현재 이 주가가 차트상 어떻게 흐름을 보이고 있는지, 그리고 거시적인 환경이 과연 우호적인지, 이런 것들을 볼 수밖에 없죠. 왜?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들이 아는 거나 제가 아는 거나 뭐 종토방에 있는 사람들이 아는 거나 뭐 삼천당제 내부자만 아니면 다 알고 있는 게 거기서 비슷합니다. 네, 그럼 결국 뭐의 문제다? 심리의 문제다. 네, 심리의 문제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. 네, 그렇기 때문에 삼천당제약이 오늘 올라간 것에 대해서 막 너무 아씨 랠리의 시작이다 이렇게 볼 필요까지는 없어요. 아직 뭔가 벌써 샴페인 터트리고 레드카펫 깔아놓고 손님 모실 시기는 아직 아닙니다. 왜? 명확하게 여기를 뚫어낸 건 맞습니다만 여기를 지지를 해줄지 안 해줄지를 먼저 보는 게 맞아요. 만약에 샴페인 터트렸는데 이렇게 쌍봉 맞고 밀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? 네, 이런저런 위아래 가능성을 모두 열어두시는 게 맞습니다. 위아래 모든 가능성 열어두는 게 맞고, 지금 오늘 당장의 흐름은 매우 긍정적인 게 맞죠. 주가가 12% 올랐는데 여기다가 안 좋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, 사실. 그죠?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봐야 되는 거는, 우호적인 건 우호적인 거고, 그리고 시장에서 한번 관심을 가져준 것도 맞는 거고, 하지만 이렇게 단순히 주가가 많이 밀려있다가 올라오니까 좋은 거다는 아니에요. 예. 많이 밀렸다가 올라와도 결국 언제예요? 그냥 월 초 가격에 갔다 다시 온 겁니다. 예. 이런 데서 흔들다가 다시 올라온 거예요. 그럼 계속 주가가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어떤 모습을 보여야 돼요? 가장 좋은 흐름은? 개인 투자자들의 매도 물량이 계속적으로 나가고, 외국인이 됐든 기관이 됐든 주가를 좀 이렇게 영향을 줄 만한 그런 투자자들의 꾸준한 매수세가 유입이 된다면 어떻다? 충분히 우상향하는 그림 그릴 수 있고, 어차피 삼천당제약은요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올라가는 걸로는 과거와 같은 파워풀한 모습을 보여줄 수 없습니다. 분명 이유가 있어야 되고, 다만 이런 라운드 피 구간들이 저항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, 최근은 62,000원이니까 6만원 지지하고 7만원 뚫고, 7만원 뚫은 다음에 다시 8만원 가보고, 이런 식으로 차근차근 계단식 상승을 보이는 게 훨씬 더 안정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그림이기 때문에, 지금 여러분들께서는 단순히 그냥 뭐 멈췄다 이제 시작이다, 저점인가? 매수할까? 아직 아니에요. 7만원 넘어가고부터 이제 슬슬 아 이게 진짜 저점이 맞았나? 아닌가? 한 번 더 눌릴라나? 이런 것들 판단하시면 됩니다. 지금은 그냥 과대 낙폭에 의한 기술적인 반등이구나 정도
로만 머릿속에 넣어두시고, 뭔가 또 어제 말씀드린 대로 뭔가 지금 더 매수를 하거나 더 매도를 하거나 하는 구간은 아니다 라는 말씀까지 좀 챙겨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. 저희는 3거래일 주도주 매매 진행하고 있는데 3거래일 동안 세 종목 수익 청산했고요. 오늘 또 매수에 들어갔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뭐 오늘 장이 뭐 어제도 그랬지만 뭐 몇몇 종목 말고는 뭐 별로 재미가 없습니다. 그치만 이런 시장 상황에서도 좋은 종목들을 좋은 가격에서 분할 매수해 나간다면 충분히 좋은 결과물들 만들어 낼 수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보고 계시는 영상의 댓글에 파란색 링크 있습니다. 파란색 링크 누르신 다음에 무료 종목 신청 남겨주시면 저희가 다음 주에는 대표분들과 동일한 종목으로 똑같이 진행해 드리니까 투명하게 모두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오늘 하루도 여러분 고생 많으셨고요. 저는 또 내일 다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